컴퓨터교육과 운영체제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 반갑습니다. 네, 컴퓨터교육과 서원호입니다. 첫 수업을 여러분과 만나보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첫째 주와 둘째 주 수업을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.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아마 만나게 될것 같은데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학습을 꾸준히 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저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는 뭐 다른 수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보게 봤을 테니까 굳이 따로 얘기하지 않겠고요. 다만 여기 교육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뭐 TV를 시청하는 것처럼 잠깐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항상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그림으로 남겨놓는다든지 또는 글로 남겨놓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또는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직접 그걸 구현해 보거나 만들어 보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하에서 조금씩 서두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실력을 잘 파악을 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. 예, 앞서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. 예,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그다음에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. 강의 시간은 이제 여러분이 그 실습학기제 때문에 이렇게 몰아서 화요일날 1, 2, 3교시 진행하는 겁니다.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강의실은 여기 사범대 2호관 207호. 그 다음에 교재는 여기 운영체제라고 하는 10번째 판입니다. 번역서인데 10번째 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책이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. 예, 사실 이게 운영체제 이첫 번째 판의 번역본을 번역본 굉장히 번역도 이제 굉장히 어설픈 그런 번역본을 선생님이 대학교 때 대학 다닐 때 그때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제 기억에 워낙 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다른 전공책, 그때 당시 제가 공부할 때 마음에 들었던 전공책은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10번째 판, 그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퍼스트 북에서 나온 거고요. 구입을 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.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는 아무래도 이 책의 1장과 2장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읽고 정독을 하면서 내용을 읽고 성찰 노트를 작성해야 될 거예요.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업 내용은 뭐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 책의 모든 부분을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내용이 있고요. 그다음에 수업 그 강의 평가. 이 여러분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찰 노트 작성하는 부분 30%, 출석 10%, 그다음에 중간 기말고사 각각 30%씩 해가지고 100점 만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. 따라서 성찰 노트를 꾸준히 힘들더라도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없는 동안에 1주차치 성찰 노트와 2주차치 성찰 노트를 작성해야 할 겁니다. 그렇게 아시고 관련 영상들, 수업 영상들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의 내용들은 LMS에다가 제가 기록을 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 그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거기에 맞게끔 성찰노트 제출은 구글 클래스룸입니다. 네,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 구글 클래스룸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를 잘 보고 접속을 하고요. 또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접속을 해서 사용자 등록한 후에 과제 제출을 하면 좋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없는 중에 그런 경우는 일단 제출이 잘 혹시라도 잘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갔다 온 이후에 또 얘기를 해서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교재 구입하는 거 미리 빨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찰노트 잘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갔다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내용은 LMS에 제가 어떻게 진행하라는 거를
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